공소영 씨나 김종민 씨는 사실은 진짜 운전 잘하는 분들이죠. 예. 왜냐하면 김종민 씨도 사실 가수 출신인데 예전에는 90년대 지금도 가수세요. 예. 아, 그렇죠. 네. 90년대에는 가끔 이렇게 매니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때는 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라 매니저 피곤하면 아, 내가 운전할게 그러고 내가 막 운전하고 아 이제 네가 운전해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운전들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예 그래서 뭔가 좀 운전은 좀 구력으로 우리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영 씨는 아주 원칙적으로 굉장히 운전을 잘하는 성격도 이렇게 되게 원칙적이잖아요. 예 재미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 원리 원칙적으로 운전. 네 저는 일단 대교도 안 넘어봤던 초보거든요. 차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전을 잘하게 되면 꼭 고속도로를 타서 멀리 가서 부산이나 네 뭐 아버지가 계시는 강릉이나 네 거기까지 가는 걸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왜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 렌탈을 하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 보고 놀러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면 그런 곳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친구나 부모님 태우고 한번 단풍 여행 같은 거 네, 가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우선 차를 먼저 사고 싶고요. 차를 사면 부산에 가고 싶어요. 네. 좀 되게 저희는 스케줄로는 많이 갔었는데 매니저 오빠가 항상 힘들어하고 좀 지루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금은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누구든 함께 뭐 멤버들이든 부산 가보고 싶고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숙소 생활을 이제 안 하고 각자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스케줄 있을 때 샵 픽업, 멤버 픽업을 한 바퀴 부산이건 강원도건 충청도건 어디건 다 가봤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서 뭐 왕복 한 7,800km는 다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이 프로그램으로 가고 싶은 곳은 딱 한 군데 뿐입니다. 아우토반 독일 아우토반에 가서 250을 밟아보는 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한 목적, 목표입니다. 네.